몇십 년 동안 노골이 맞았어. 콩을 씻었더니 무릎이 아파. 지금 무릎을 꺾으면 너무 아팠어. 지금 자꾸 다리를 떨게 되네. 어머. 콩 씻는데 너무 많이 했더니 막 무거웠어. 자기 한 번만 더 입혀야지. 왜? 뭐 좋았죠? 콩을 너무 많이 담으면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으로 그렇게 담겨야지. 아, 그 조금씩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. 많이 하니까 무릎이 아프지. 아이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이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내가 하는 일이야. 아버님도 억울하시겠어요. 평소에 남편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긴 하는데 성이 안 차요. 내가 지금 마음이 안 들 범인이야. 아이, 아니야. 마음이 안 들게 하시고. 아궁이 밑에 또 쭈그려 앉아 있는 거 아니겠죠, 설마? 아, 자세 보세요. 너무 편. 제 무릎이 다 쑤시고 아파요. 아, 나 봐. 계속 움직이시니까. 아이고, 아프셔서 어떡해. 어머, 다리. 어머니, 나 장터 된장터로 가야 돼 있긴 해. 어머, 좀 봐줘. 네, 뭘 왔길래. 아니, 근데 걸음걸이를 보니까 힘드신가 보다. 아,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. 2년간 숙성한 거예요? 네. 와. 근데 지금 보세요.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일이 손으로 딱 퍼담고 있어요. 아우, 저 자세로 무릎에만 힘을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무릎에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거든요. 너무 고생할 거 많잖아. 좀 들어온 게 많아가. 아, 여기 또 어디죠? 아, 예, 저기가 청국장을 띄워놓은 거 보상하는 곳이에요. 아, 그래도 청국장 보면은 이렇게 힘드신 게 싹 가시나 봐요. 아, 그럼요.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건데요. 젊을 때는 그 달리기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등산을 엄청 갔었거든요. 언제부터 내 다리가 이래 돼가지고 내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제일 슬퍼. 내 다리 아주 복상이 미안하고 너무 많이 포기 먹어가지고.